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넥슨, 돈슨의 역습, 아이콘 매치, 메이플캣이 현질하다 등짝 스매싱 맞은 형님들의 큰 선물이다. 핏, 병지형님 제발! 입니다. 자, 어제 아이콘 매치가 열려서 상암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아, 이거 잔디만 좋았으면 다행인데, 좋았는데. 아시죠? 옛날에 잔디에서 국내 K리그에서 세리머니 하다가 발목 꺾일 뻔한 거 아시죠? 잔디가 왜 이럴까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자, 어쨌든 2024 넥슨의 아이콘 매치가 열렸습니다. 자, 여기 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EA 스포츠의 FC 온라인 보고 이상하다고 느끼시지 않나요, 지금 이거? 그쵸? 이게 원래 뭐였어요, 원래? 원래 FIFA 온라인이잖아. 왜 FC 바뀌었을까요? FIFA랑 계약을 못해서. 저게 지금 큰 움직임, 저거 딱 단어 하나 바뀐 게 엄청나게 큰 변화잖아요, 지금.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FIFA를 못 붙입니다, 이제. 그쵸? 자, 어쨌든 넥슨이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게임에서도 이렇게 살려면 몇천만 원 들어요. 이 팀을 구성하려면. 자, 일단 지금 실드 UTD랑 FC 스피어로 FC 스피어가 공격수들만 모아놨고요. 우리가 꿈에 그리던 생각이잖아요, 이거. 어렸을 때 막 얘기했잖아. 야, 공격수 11명인데 수비수 11명 붙여보면 어떻게 될까? 근데 전 솔직히 수비수에 걸었거든요. 왜냐면 전 저도 축구를 해봐서 남자들 다 해보잖아요. 근데 공격하는 애들은 수비하기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시죠? 골 넣고 싶어가지고 수비를 아예 안 하거든요. 대부분. 성향이 그래, 애들이 다. 그래가지고 뻥뻥 뚫려요. 수비를 안 해요. 또 어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한 번 뚫리니까 공격수가 3명 있고 골키퍼 혼자 있어요, 다. 그러니까 4대 0이었다가 겨우 박지성 선수가 한 번 넣었죠, 페널티킥으로. 어쨌든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자, 일단 명단을 볼까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여기 넥슨이 어떻게 연락처를 다. 일단 명장면을 볼게요. 셰도로프가 저 네덜란드 팬이어가지고 저 우승을 못해서 미치겠는데, 이때 셰도로프랑 클루이 베르트랑 반데스라 있을 때 우승했었어야 되는데, 브라질한테 졌잖아요. 월드컵에서, 준결승에서. 그리고 이때 스페인이 무관이었습니다. 스페인. 지금 완전히 휩쓸고 다니죠. 네덜란드도 그런 날이 오길 바라고. 어쨌든 셰드로프가 어제 로빙샷으로 넣었잖아요. 근데 왜 병지 형님 제발이냐면, 이게 짠 게 아니라면 김병지 선수는, 아니 저기 이제 은퇴했지만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꼭 공격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또 나왔다가 골 먹었죠. 나왔다가. 원래 주전이었는데 히딩크한테 저기 잘못 배워가지고, 아시죠? 그 뒤로 이훈재 선수가 다 해먹은 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셰드로프가 첫 골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4대 0으로 지고 있다가 공격수가 4대 0으로 공격수가 아무리 해도 수비수를 못 이겨요. 4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세브 채콘 선수가 1대 1에서 발 걸려 넘어져가지고 교체한 박지성 선수한테 차게 해줬어요. 박지성 선수 가운데 쳤는데 그냥 비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넣었어요. 명장면이 또 뭐냐면, 그래서 관중석을 딱 비쳤는데, 아, 이런 팬이 있나요? 전 솔직히 축구장 가서 이런 건 못하겠거든요. 이거 옛날에 박지성 선수 개고생하던 그 교토 퍼플 상가 유니폼 그거 입고 울고 있어요, 지금. 이 두 개가 전 명장면으로 제가 꼽은 명장면이에요. 김병지 선수가 나오다가 셰드로프한테 먹은 거랑 박지성 선수 교토 퍼플 상가 옷 입고 우는 거. 전 두 개의 명장면이라고 꼽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어쨌든. 자, 어쨌든 지금 이게 방어하시는 분들인데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지금 이거부터 말이 안 돼요. 지금 교체 명단이 카르발류가 있어요, 아디랑.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셰도로프가 공격수인데, 셰도로프는 원래 워낙 만능이니까. 그리고 반데사르 선수는 너무 잘 막아요. 그다음 여기 칸나바로, 푸이올, 보누치, 피를로, 마스테라노, 투레, 퍼디난드, 이거 어떻게 연락했지, 이거를? 그쵸? 이 연락한 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뭐 슈퍼러브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그죠? 거기 나온 CM첼시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이벤트 많이 했잖아요. 앙리도 만나고,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CM첼시랑 많이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넥슨이 이걸 성사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공격수도 볼까요? 공격팀.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델피에로, 피구, 아자르, 히바우드, 이거 가짠가? 펠라이니, 카카, 드로그바. 드로그바가 수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록신이 수비를 보고 있어요. 지금 베르바토프랑 드로그바 다 득점왕 출신이에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둘이 여기 수비를 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앙리도 저기 있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4대 1로 끝났다. 자, 근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모았나.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안 밝혔는데 박정무 FC 그룹장께서 나오셔가지고 넥슨이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투입했다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아, 당연하죠. 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었던 사람들한테 얼마씩 줘야죠. 그다음에 와가지고 나폴리 마피아 식당 가서 또 먹었더라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제일 많이 썼다. 뭐 수십억 썼겠죠. 자, 이렇게 검은 팀, 하얀 팀, 공격수, 수비팀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도 했고요. 어쨌든 넥슨이 큰 역할을 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댓글 제일 많은 거, 공감 많은 거. 초딩 때 엄마 핸드폰으로 메이플 캐시 질러서 회초리 맞았던 걸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자, NC소프트 이런 걸 하란 말이에요, 제발. 보세요, 지금. 자, NC소프트 왜 욕먹고 있어요, 계속? MMORPG만 판다고 욕먹나요? 아니, MMORPG 파도 좋아. 아니, 한 가지 잘하는 거 계속 하면 좋잖아요. 수학 잘하는 사람이 수학경시대 매번 나가서 상 타는 거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왜 뭐라 그러죠? 너무 현지를 유도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그러면 넥슨은 MMORPG, 얘네 원래 옛날에 그 메이플이라던가 저기 뭐 그 바람의 나라 이런 거. 얘는 이게 장르가 틀린데 예를 들어 피파도 그렇고 거기서 또 현지를 유도해요. 근데 분위기 한 번에 역전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현지를 했는데 그거 보상받는 기분이래잖아요. 지금 이때 막 10대 때 하던 사람이 30, 40대 되어 있어요, 지금. 20년 동안 쌓이고 쌓인 분노를 그 경기 하나로 푼다는데 이거 못합니까? 몇십억 써가지고? 분위기 한 번에 바꿀 수 있는데? 여기 뭐 우스갯소리로 회초리 더 맞아야지. 무슨 난 계정정지 당했는데 메이플은 야발 뭐하냐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나 맞을만 했네 뭐 이런 거 있어요. 하여튼 이런 지금 현지를 유도하는 우리나라 K게임의 고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단 한 번에 전환해서 까방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성과였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NC소프트 제발 이런 거 좀 하세요. 자, 지금 피파의 시작. FC 온라인으로 이번에 바뀌어서 피파랑 계약이 실패했는데 피파에서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했어요, 지금. 피파에서. EA에다가. 자, EA 스포츠 상장되어 있죠, 미국에서. 지금 계속 사상 최고가예요. 자, 이거 이 피파의 시작입니다, 처음에. 이게 처음에 MS 도스로 나왔거든요. MS 도스에서 플로피 디스켓 3장으로 나왔거든요. 저희 어릴 땐 그거 도스 배웠잖아요, 컴퓨터 시간에. 요즘에 코딩 가르치고 있다고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갔어요.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콘솔로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땐 진짜 투박하죠.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플로피 디스켓이에요. 원. 지금 원이고 쓰니까 세 장을 넣어야 돼요. 세 장을 꼈다 놨다 해야 돼요. 세 장짜리로 처음에 나왔다. 이게 시작이었다. 피파의 시작이었고요. 피파 인터내셔널 사커였어요. EA 스포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콘솔 게임 팩으로도 나왔죠. 팩으로 나왔고 뒤로 가봤습니다. 닌텐도로 할 수 있었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은 그 위닝 11이라는 게 나왔어요. 일본의 코나미사에서 만든. 근데 그때 뭐 청소년 시기 겪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사소한 걸로 싸워요. 되게 유치하 이제 돌아보면 유치하죠. 40, 50대 돼서 자기 10대 생각하면 유치하죠. 10대 때는 원래 그러잖아요. 서로가 위닝 11이 낫니 피파가 낫니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애들이. 그리고 그때 PC방 말고 플스방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 플스방 가서 했었어야 돼, 위닝 11은. 그거를 전환한 게 피파가 아까 처음에 그 플로피 디스켓으로 나왔다가 콘솔로 나왔다고 했죠. 그게 확 전환된 게 피파 온라인이 나오면서부터예요. 그러면서 이 플스방에서 하는 게 그 위닝 11을 하려면 친구들이랑 PC방이나 이 플스방을 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집에서 혼자 하고 싶은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피파 온라인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우리나라가 퍼블리셔로 참여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EA가 피파랑 계약을 맺고 아시아의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네오이즈나 넥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처음에 EA 스포츠가 되게 오래된 거죠. 지금 그림이 다 깨져 있는데 네오이즈랑 온라인 게임 공동 개발 및 마케팅 계약식을 갖고 그래서 여기서 3N이 탄생한 거예요. 네오이즈가 이 뒤로 어떻게 됐나요? 솔직히 제가 고스톱 게임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피망을 통해서 이걸 서비스를 하다가 피파를 그거를 잃고 나서 넥슨한테 뺏기고 나서 피망 맞고만 하다가 3N에서 빠져나갔잖아요. 넷마블이 들어오고 네오이즈가 퇴출됐다고요. 그러니까 피파를 잃은 게 결정적이에요, 네오이즈는. 뒤로 가보겠습니다. 실적도 완전 망가졌고. 그래서 그때 네오이즈의 어떤 상황을 패러디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오이즈가 자기 게임으로 뜨진 않았어요. 퍼블리셔로 떴지.
그러니까 유통해주고 마케팅해주는 것도 없어요. 뭘 잡았냐면은 스마일 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를 잡았어요. 중국에서 총싸움 게임 1등한 거. 크로스파이어를 잡고 그다음에 그 레이더즈라는 MMORPG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파 온라인, 피온이죠. 그러니까 피파 온라인을 계약을 실패해서 넥슨에 넘겨주고 스마일 게이트마저 계약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퍼블리시로 컸는데 피파랑 크로스파이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안 하는 거 하자 해서 MMORPG 레이더즈를 망해를 만들었는데 이게 리니지처럼 터지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네오이즈가 여기서 몰락해서 이제 피망에서 막고 고스톱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이 두 개를 잃고 나서 다시 이런 거를 못 따죠. 이 거대한 역작을. 그래서 네오이즈가 여기서 빠져나갔다. 3N에서 빼겼다. 네오이즈 지금 메달을 몇 개나 뺏긴 거죠?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옛날에. 2012년, 오래된 일이에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피파 온라인이 어느 정도냐? 피파 온라인이 그 리그 오브 레전드, 2023년 7월 8일이거든요? 이때 리그 오브 레전드가 지금 몇 주였냐면은 거의 250주인가? 250주 이상 1위였어요. 257주네요. 257주 동안 리그 오브 레전드가 PC방 점유 1위였거든요? 2023년 7월 8일에 피파 4가 1위에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를 깼어요. 물론 지금 다시 리그 오브 레전드가 1위예요. 근데 여기서 깼다는 게 점유율도 지금 5% 이상 차이 났어요. 거의 5%. 그래서 대단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메이플 스토리 아직도 그때도 3위였어요. 그 댓글에 왜 그게 있는지 아시겠죠? 메이플 캐시 현질 계속 했는데 넥슨이 내 돈만 빨아들이고 어? 막 그런 짓을 했는데 아이콘 매치 했으니까 그게 다 눈녹도 사라졌다 이거 20년 동안 앙금이.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입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15일 바로 최근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가 다시 1위예요. 하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직도 FC 온라인이 2위였어요. 지금도 3위고. 이거 20년 된 게임이에요. 20년이 뭐예요? 지금 더 됐죠. 자, FC로 바뀌었죠, 이제? 아까 전에 있던 피파였는데. 이제 FC 온라인으로 해야 됩니다. 피파랑 계약을 못해서 피파가 자기 걸 못 쓰게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서든어택 메이플 스토리. 이거 다 20년 된 게임. 아직도 PC방에서. 그러니까 20년째 우리나라는 20년 전 게임을 넘어서는 게임을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적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그쵸? 뒤로 가보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가 10입니다. 자, 그래서 돈 쓴 얘기가 나온 게 피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NC 소프트는 MMORPG 리니지에서 욕을 먹고 있잖아요. 장르는 틀린데 얘도 욕을 먹어. 리니지 검 하나 팔아서 그랜저 산다는 때가 그때였어요. 근데 지금 이 넥슨이 피파4 서비스 할 때 선수 좋은 거 드롭고바 능력치 높은 거 살려면요. 1,000만 원 단위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 쓴 얘기가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넥슨 하지 말자. 과금하지 않습니다. 현혹되지 않습니다. 소통 부재, 현질 유도, 확률 조작, 유저 기만, 보정 의혹. 자, 이건 넥슨뿐만 아니죠.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한테 말하는 거 다 똑같아요. 수수료, 신규 시즌, 잠수함 패치, 시세 조작, 독점 갑질, 각종 버그, 급여 밸런스, 킬액. 그 급여라는 제도를 도입한 게 실패한 거예요. 피파에 급여라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이게 선수들 밸런스가 붕괴돼가지고 맞추려면 현질을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돈순이 돼버렸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근데 정면 이게 급여 서비스가 세팅된 건데 이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현질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넥슨이 뭐 하냐면은 솔직히 우리 이거 얘기 NC소프트 욕하는 거 NC소프트 임직원들 모를까요? 인터넷 안 보고 사나요? 다 알죠. 그래서 2014년에 넥슨이 게임쇼에 나와서 뭐 했냐면은 자기 비하를 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이거는 자 아예 자기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뒤에다가 돈 쓰네 역습을 자기가 썼어요. 자, 그래서, 오! 저게 아무리 쇼일지언정, 지네 이름으로 지네 돈순의 역습이라고 변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2014년에. 근데 그 뒤로 변하지가 않았어. 괜히 이렇게 돈순의 역습이라고 나와서, 와, 쟤네 변하려나 보다 했는데 안 변했어요. 들어가겠습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가 지금 이번에 그 아이콘 매치로 저기 한 거예요. 이 지식인에 있는 건데, 2021년도. 이번에 메이플 해보려는데 현금 2억 현질하면 보스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보스 다 못 깹니다. 최종 보스인 질문자님 어머님의 등짝 스매싱 스킬을 감당하지 못하고 메이플은 당신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등짝 스매싱 얻어 터지면서 메이플 캐시 현질했던 사람들 돈순이라고 욕하면서 돈순의 역습이라고 변하는 거 봤는데 변하나 봤는데 안 변하는 거.
막 억울해 미치겠는 거를 아이콘 매치가 한 번에 저기 했다고요. 지금 분위기를 바꿨다고요. 이 등짝 스매싱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큰일 나요. 저 안 아뭅니다. 뒤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NC소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아까 네오이즈가 피파 2까지 퍼블리셔를 했어요. 피파 1, 2를. 그 네오이즈의 캐시카우였다가 그거 잃어버리니까 스마일 게이트의 크로스파이까지 잃어버려서 매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3N에서 퇴출당하고 네오이즈가. 그때 넥슨이 얘를 잡았는데 그 당시에 2012년 기사죠. NC가 있었어요. NC가. 뭐 했냐. 리니지 개발한테 정신없어 이걸 안 가져왔어. 이걸 가져왔어야죠. 그럼 지금 NC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EA의 피파를 지금 계약이 안 했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해먹었는데 피파를 NC 정말 아쉽습니다. 순간의 선택. 그래서 결국 넥슨이 가져가서 지금까지 밀고 왔고 지금 FC 온라인으로 바뀌었지만 지금 선수들 이름을 쓸 수 있다. 선수들 협회가 따로 있어요. 거기랑은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파는 못 붙이는데 선수들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위닝 11은 예전에 선수들 이름을 못 붙여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엉뚱한 이름을 해서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넥슨에 대해서 지금 NC소프트에 대해서 네오이즈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 한 줄 매듭형입니다. 자, 게임 회사들 잘 들으세요. 당장에 등짝 스매싱 한 대 피하려다가 훗날 두 대 맞는다. 짝짝.